안녕하세요. 세 번째 협력 세션의 좌장을 맡은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 공동대표 최선호입니다. 이번 세션은 DMZ 안보 공동체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발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런던대학교 버크백 칼리지 지리학과 케지아 바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콜로라도대학교 지리환경과 데이비드 해브릭 교수님이십니다. 예. 각 발제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를 모두 듣고 잠시 토론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미중 간의 신냉전과 신기후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은 안병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Hello, I am 병진안. 오전에 그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관계된DMZ가 어떻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맥락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은 보다 이제 현재 새로운 DMZ를 바라보는 기후 위기와 관계된 학문적인 새로운 담론 부분을 다루는데, 그 전에 제가 맡은 발제 파트는요, 오전 세션과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큰 국제정치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발표입니다. 특히 소위 말해서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옳은지 그른지는 또 다른 논쟁의 사안이겠고, 이 한반도의 DMZ가 미중 간의 그런 신냉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제 그 발표의 초점입니다. 한 사회전념 15분? 10분? 어느 정도 할까요? 15분 정도? 예.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DMZ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제 국가 간의 주권,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네, 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좀 어프로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의 역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한다. 이 크게 변화하는 것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모든 이슈가 중국 견제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방지, 이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도 사실은 거의 빨아들이고 있고, 특히 거기 NSC 담당자인 캠벨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거대한 국제정치 맥락이 DMZ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고요. 더구나 이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만약 그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 같은 접근, 같은 보다 평화적이고 관여 정책을 추구하는 접근들이 서로 좋은 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중간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로의 틈새가 지금 가느다랗게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되게 비관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미중 간의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제적인 측면보다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경제적인 측면의 경쟁도 있지만
사실은 체제적인 대결 It's 측면이 있어서 대단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So 사실은 이제 중국도 이 체제의 불안 그리고 China 미국의 자유주의적 체제 이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 문제를 풀기 대단히 어렵게 만듭니다. 더구나 이제는 한국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양안 관계, 대만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양안 관계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북한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연루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이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일정 모종의 역할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평화운동가인 정욱식 그 운동가랑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봐야 할 지적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연료가 돼 있죠. 그런 어떤 전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이 양안 문제 언급을 하셨던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미묘한 게 해결을 돼야 될 이슈인데요. 그리고 백악관이 지금 CAP 회의가 10월 30일부터 11월 초까지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참여하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여하시는데 CAP 회의가 현재로 봐선 다소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기후 문제도 인류의 어떤 기후와 방역은 인류의 공동된 협력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조차도 상호 간의 강압적 외교의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류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경제적 헤게모니, 경쟁의 차원으로 기후위기가 전락될 가능성.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의 좌절감 속에서 핵 보유 인정, 군축 전략이라는 측면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은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미사일 지침 해제, 뭐 SLBM이라든지 이런 국방 자위력 강화, 어떤 국가 주권을 위한 불가피한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서의 종전 선언, 이런 두 가지 이 모순된 요구 속에서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탄소 중립, 기후위기와 관계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지금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 고통을 이번 겪고 있고 미국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어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참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북한도 이 지금 아직까지는 기후와 방역을 비본질적 이슈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정권 안보 문제와도 연관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재난은 정권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김진수 연구원님과 해외 학자분들이 이제 저에 이어서 발표할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평화담론에다가 비인간 주체, 생명담론이 결합되는 걸로 학문적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UN 트렌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Harmony with Nature는 이제 한국의 지구와 사람과 상당히 협력하는 그 UN 기구인데요. 비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담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사람을 중심으로 DMZ를 지구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비인간 생명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인간 주체와 함께 새로운 DMZ 해결의 주체라고 하는 관점의 이제 한국의 지구화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후에 유엔사 그다음에 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이제 주변 국가들, 그리고 유엔 기구들, 이런 거와 함께 전혀 우리가 그간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인 그 지구 주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MZ,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법안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해철 의원님, 또 이광재 의원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그 법안으로 이제 만든 DMZ 법안이 국회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 통과될 텐데 이 법안은 굉장히 소중한 성취를 만들어낸 법안이 될 텐데 여기다가 또한 그 어떤 DMZ가 법 권리적 주체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앞으로 굉장히 세계사적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안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CAP회의에서도 안타깝게 중국, 인도가 전향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세계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이 DMZ를 매개로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정자, 국제질서 규범의 형성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전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와 함께 앞으로 통일부, 그 다음에 외통위, 그리고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그린 대탕트 개념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린 대탕트. 이게 해외 학계 일각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린 대탕트 개념을 DMZ와 한반도에 한번 적용하는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생태외교. 오늘 김진수 연구원님의 발표와도 맥락이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마 오전 세션에서 이제 통일부 산하의 위원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기후 평화 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해서 그러니까 좀 부서 간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서서 좀 통합적 대응.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한반도 체제론이라는 좋은 화두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반도 체제론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서해 동해 한반도 인근 몽고와의 통합 적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서들을 연결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에서 주목하지 않은 포인트인데 M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MZ세대의 그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MZ세대들은 그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박사가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박성원 박사의 그 리포트들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 또 한반도 차원의 평화 공존, 좀 통일보다는 공존에 더 그 초점이 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그 접경지대 평화도시 관심, 국제기구 유치 이런 건 뭐 그간 많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아마 제 시간이 거의 돼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한국이 이제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한 기후 생명 보건단 가칭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청년 봉사와 관계된 기후 생명 뭐 공동체 보건단 이거를 한번 한국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초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이것은 어떤 특정 이념의 아이디어가 아니니까요. 미국에서는 클라이미 코어라고 합니다. 클라이미 코어 같은 아이디어를 전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오늘 이 그 회의처럼 통일부가 주관하는 굉장히 좋은 이 회의처럼 앞으로도 계속 접경 지역을 독일의 그린벨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그린벨트나 키프러스나 이런 비교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경 지역 연구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몇 차례 있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DMZ를 한반도 차원의 관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동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DMZ가 돼야 왜냐하면 BTS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인 출신의 그 보이밴드가 아니거든요. 세계인들의 보이밴드거든요. 그런 것처럼 DMZ가 세계적인 접경 지역의 어떤 상상력의 보고로서 발전시켜 왔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또 통일부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외교부 그 다음에 다양한 부서 환경부 그리고 앞으로 뭐 내년엔 또 차기 정부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상적 차원의 화두를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병진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안병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 가지 차원의 뉴로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재 우리 DMZ와 관련된 그런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체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비인간 주체들이나 기후 문제 이런 세계적인 관심사 속에서 또 세계적 관심 속에 DMZ를 만들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이어질 그런 어떤 담론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 주시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다음 발표는 국경을 넘은 생태안보, 새로운 생태공동체에서의 생태안보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런던대학교 버크백 칼리지 지리학과의 케이지 바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커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통역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DMZ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생물 안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 그리고 이 생물 안보와 관련된 문헌에 있어서 어떤 관련 중요한 이슈들, 현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DMZ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 발표의 제목은 국경을 초월한 생물 안보, 새로운 생태 공동체의 생물 안보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 안보, 바이오 시큐리티라는 것은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동식물 해충과 질병 침입 외래종이 경제 환경 그리고 인간 건강에 제기하는 위험을 배제 근절 또는 관리하는 전략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 안보라는 용어 내에서 이 개념 내에서 국가적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국가에 집중하는 분야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 건강이나 농업이나 또 뭐 바이오테러리즘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바이오 안전의 문제 여러 집중 분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 다릅니다. 국제 정부 간 기구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지역 중심의 농장 자연보호구역 그리고 개인의 정원까지도 여러 층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 안보는 내재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농업에서 무역 우선순위, 식품,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생활 세계에 개입을 하고 인간, 비인간, 그리고 환경 간의 관계와 연결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 안보는 포용과 배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 개입주의의 폭력적인 형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종과 공간 간의 연관성을 단절함으로써 이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의사결정이 민주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적인, 지역적인, 국가적 연관 생태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와 미래의 평화생명공원에서 생물 안보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 하위 연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관련 이론적 발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성이고 또 두 번째는 참여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생태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생물 안보를 우리가 상상하고 실천할 때에 배제의 정치를 영속화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타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군사적인 뭐 인간 자연 소외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계속 다루고자 합니다. 생물 안보라고 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침입을 방지하고 또 원치 않는 움직임을 멈추고 원치 않는 생명의 흐름을 걸러내기 위해 국경이나 경계를 사용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병을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 이해하는 공간 논리, 이런 논리는 정적인 영토 보전의 유지로서의 생물 안보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여기로 영토를 가로질러 원치 않는 유기체의 흐름, 습격 또는 침입을 제한하는 능력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뉴질랜드의 관련 정책 문헌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생물 안보 리스크가 외부에서 국경 외부에서 점점 내부로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물 안보상의 개입의 근거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주 단순화된 생물 안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물 안보는 사실 이동과 순환을 촉진하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반투과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통해서 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장, 질병이 없다, 또 질병 없는 구역이다라는 보장을 통해서 이러한 여행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 관광을 가능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해충도 질병을 동반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물 안보학의 그 최근 연구를 보면은 순환 위험에 대한 방어로서의 이 생물 안보에 대한 이러한 그림조차 사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이 구역들은 사실 단순히 융합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닌 출현이, 발생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침해 지점뿐만 아니라 전환의 지점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회적, 생물, 물리적인 조건, 어떤 환경, 숙주, 병원체 간의 상호작용이 질병의 출현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의존하는 단순화된 생물 안보에서 질병 출현을 위한 조건을 생성하거나 내부 건강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인도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화된 동물의 몸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통해서 질병과 바이러스 취약성의 조건들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농업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화생명공원이 DMZ의 이 미래 경관에서 능동적인 그 국경, 그 경계는 과거의 집단적 트라우마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미래 공간에 대한 생물안보의 형태를 상상할 때에 필수적인 것은 내부 회복력의 생산과 사회 생태학적 접촉구역의 질병 출현에 대한 이해에 더 의존하는 것이지 위험한 타인으로부터의 외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생물안보 경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참여적 생물 안보에 대한 것입니다. 생물 안보와 관련된 지식 시스템과 또 생물 안보의 시행 및 실천 관련 결정에 참여하는 이 문제를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생물 안보 연구의 두 가지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지금까지 확실히 국제적 수준에서의 생물안보 연구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 지식체계는 서구 과학의 구조가 우세했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그런 생태 관계적 생활과 생물안보 실천은 국지화와 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생물 안보의 실천을 보시면은 상위 하달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지역에 대부분 일방적으로 방제를 하고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The Host라는 영화인데요. 에이전트 옐로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지역 사회의 지역 공동체의 반대에도 이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생물 안보에 대한 원주민 그리고 비유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 안보 문제 자체가 사실 영어에서 최근에 개발된 용어입니다. 이 생물 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토착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유해한 종 관리 또 해충 관리 이런 관행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 관행들이 지역 생태에 더 민감하고 또 유기적으로 적절한 부분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학적 어떤 관리의 어떤 관점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부문들, 산업, 다양한 대중과 생물 안보는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이 모두 각자 특정 지역 또는 사회과 관련된 지식이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 안보에 대한 토론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다양한 산업 및 이해 집단의 전문가가 지식과 우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물 안보 결과가 향상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지역 지식을 끌어들이고 또 생물 안보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의지를 도모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뉴질랜드의 경우 생물 안보는 시민적 책임의 한 차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은 생물 안보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새로운 유기체를 목격하게 되면 이것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 시민의식보다는 능동적 시민의식을 토대로 한 비계약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사적 영역에서 자치해야 할 그 필요성, 또 차원봉사자가 더 넓은 경관에서 해충 방제에 기여할 실질적인 필요성이기 때문이고 생물 안보라는 이상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또 강화된 개인적 헌신 사이의 연결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DMZ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물 안보라는 것은 개인 그리고 국가
주권국가 그리고 정의된 영토 즉 시민권의 전통적인 좌표들 간의 관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또 다른 비인간적 존재와의 연결 즉 인간 비인간의 상호 및 내부 활동 공생 조건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다종의 얽힘에서 비롯되는 이 관계에 관심을 공생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C가 전통적인 국경을 넘어서 생태 공동체에 속하는 영역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보완적인 형태의 생태 시민 의식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 사회적 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생물 공동체와 연결된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습지에서 고지대 역사적인 농업지역에서 복원된 서식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또 인간 비인간 관계성을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비인간 종을 시민의식의 영역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인 어떤 거부, 어떤 국경 경계 여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태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생 생태적 연합의 긍정적인 그 정치적 틀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시민 참여 및 공동체 행동의 창조적 공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물 안보가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종 사이의 절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물 안보 실천의 구체화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생물 안전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도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 기반의 담론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물 안보 실천은 공간적으로 고정된 구성 논리, 즉 특정 공간이나 공동체가 장소의 진정한 본질을 뒷받침하는 정의된 종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으로 구성된 이 생태계의 큰 그림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외래종이든 뭐 비토속종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건강과 장소 정체성을 모두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얽힘, 새로운 관계를 수용하는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생태에 대한 그림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외부의 현상들로 인해서 이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군사적인 자연공원이라는 그 군사적인 논리로 인해서 대부분 인간 활동이 배제된 후에 고유한 생태적 가치가 보존된 장소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동하고 흘러나오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공동 번영이 기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물 안보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자연은 우리 즉 인간이 없이 존재하는 자연이라는 환경 윤리에서 벗어나는 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을 때만 자연이 가치가 있고 모든 인간이 생물 안보의 위험한 타자가 된다면 공동 번성, 긍정적인 환경 윤리 육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DMZ라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지역이 상실과 부재를 구체화하는 경관이 아니라 공동의 제작과 집요함, 적응, 재출현 및 실험, 인간 비인간 관계에 살아있는 고고학을 기념하는 경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외부 개발을 지원하거나 뭐 의심 여지 없이 독특하고 귀중한 생태계를 평가절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공동 번성, 접촉 구역 및 얽힘이 지역 생태 공동체와 생태 시민 의식을 육성하는 데 더 나은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생물 안보의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인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접근법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DMZ의 평화 생명 구역에 뭔가 적합한 그런 생물 안보 형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이 생물 안보를 뒷받침하는 그 생물학적 위협의 구성, 다른 종과의 공생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안보, 시민의식, 생태적 책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담론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허 교수님 좋은 발표 Thank you very 감사드립니다. Much, Professor Barker, for that 그 박허 교수님께서 그 세 가지 이론적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습니다. Explained, each of the 예, 이어서 인류세의 정치 지질학과 DMZ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김주수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김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 앞서 박허 교수님이 얘기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특히 최근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인류세라는 담론과 정치 생태학,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정치 지질학의 관계에 대해서 DMZ를 어떻게 이 관점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래에 대한 연구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인식론들을 통해서 DMZ 공간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세라는 담론이 최근에 대중적으로도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을 이제 지구라는 큰 행성의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질학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신생대 4기 홀로세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홀로세의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인류세라는 새로운 세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도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담론인데요. 이제 자연과학자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인류세 워킹 그룹이라는 그룹들이 국제 지질학회에서 이제 이 지질학적 시기를 인간의 지질학적 시기를 새롭게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담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류세라는 담론이 불러오고 있는 사회과학에 대한 새로운 환기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박허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인간 너머의 관점, 몰된 휴먼이라는 이라고 불리는 이 관점들은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존의 이론들을 기존의 사회를 설명했던 이론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국가를 새롭게 바라본다든지 도시를 인간의 도시라고 알려졌던 도시를 새롭게 본다든지 아니면 국민국가의 영토성의 문제를 비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류세 개념 속에서 재해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후변화 위기 담론이라든지 환경 악화의 문제가 또 공통 관심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비인간 행위자의 어떤 행위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진
진지하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간략히 넘어갈 텐데요. 그 행성적인 상상력 또는 행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인류세식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치 생태학을 연구했던 정치 생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지질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이 굉장히 자연과학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연과학의 목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생명과 지질학적 지체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정치 지질학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어떤 지사회적인 조건들 이것들을 어떻게 재형성할 것인지의 문제를 정치 지질학에서는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지경학적인 아니면 지정학적인 환경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가 다루게 되고요. 또 지질학적 관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공간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하 공간이라든지 심지어 우주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국가의 어떤 주권성의 문제랑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가 이제 정치 지질학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인간 행위자들, 비인간 행위자라고 하면은 어떤 생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물일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 아니면 한때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남으면서 정치 지질학에서는 정치 생태학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것인지, 기존의 지리체라고 불렸던 지오스와 생명의 요체라고 불렸던 바이오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미권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토성을 넘어선 영토라든지 아니면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우주 개발의 어떤 지식을 지구와의 어떤 유사성 속에서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또는 지하 공간이라든지 도시에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은폐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엔 자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도시의 자연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 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DMZ와 관련돼서 영토성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영토성은 기존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지역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나 사물들을 통치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전략을 꾀하는 걸 영토성이라고 정의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 영토성 개념 속에는 탈자연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동물의 것과 굉장히 구분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국민국가의 영토성이라든지 영토를 재확인하기 위한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토라는 게 굉장히 온건하고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상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인간 너머의 영토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것들의 균열을 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영토라는 것을 과연 인간들만 구성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영토적인 어떤 덫에 빠져있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새롭게 영토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종정치라고 불리는 아니면 종간정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제 이론적 개념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국가의 어떤 영토성이 어떤 비인간에게 열려있고 어떤 비인간에게 닫혀있으며 어떤 인간에게 열려있고 어떤 인간에게 닫혀있는지 이 네 가지 분법을 통해서 무엇에게 열려있고 무엇에게 닫혀있으며 앞서 이제 박과 교수님이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에게 우리가 문을 열고 무엇에게 문을 닫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어떤 인종, 어떤 계급, 또는 어떤 종, 인간에게 해로운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 또는 어떤 사물, 어떤 물질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접경이라는 것이 또는 국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하는 공간임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접경이라는 다종 간의 어떤 정치 맥락 속에서 접경 아니면 국경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적인 것, 더 에콜로지라는 에콜로지컬 생태적인 것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안보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자체로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어떤 관료제의 작동이라든지 군사적인 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 한정한 어떤 안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던 비인간 행위자들의 문제를 접경의 문제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 개념 그 자체가 이미 이제 비인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있었는데 단지 이제 인간 행위자들의 것이 소유물이라고만 이제 간주되어 왔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종 간의 어떤 정치의 개념, 다종 간의 안보의 개념은 다양한 종들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인 또는 종의 위계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행위, 존재적인 그 위치 자체도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개념으로서 다종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DMZ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 과학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군사적인 형태의 어떤 안보 생물학적 안보 상태를 갖추고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었던 멧돼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생명 안보의 개념 속에서 야생 돼지를 이제 사냥함으로써 죽임으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안보 전략들이 구성이 되고 지금도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물질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눈에 쉽게 포착될 수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야생 멧돼지를 죽임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어떤 영역화의 전략인데요. 사실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물질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멧돼지 그 자체도 그렇지만 멧돼지의 분비물이라든지 사체라든지 흙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 연계되어 있는 다종적인 관계들, 파리를 통해서라든지 전염 가능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적 영역에 포착이 될 수도 있고 포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요. 국가의 적으로서 하나의 이제 멧돼지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영토적인 방역망, 이 사실은 실패하고 있죠. 여기에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방역망을 교란시키는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풍이었고요. 가을 태풍이 올해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던 시기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가을 태풍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망을 설치했던 이제 석회 가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영역화 전략들이 사실은 이 의도하지 않은 아니면 우리가 전혀 행위자로서 바라보지 않았던 태풍이라는 그 행위성에 의해서 교란되고 새롭게 재구성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설치했던 아니면 국가가 설치하고 차단하고자 했던 방역망들을 손쉽게 뛰어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명 안보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다종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서 인간이 수행하고 의도하고자 했던 어떤 영토성 전략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손쉽게 교란되고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모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골재라고 불리는 건축 자재 모래입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모래인데요. 이 모래가 갖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저희가 2003년부터 2023년에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진행이 됐죠. 근데 이 그 두 번째 저희 그 수도권 2기 신도시 과정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모래 채취가 금지되는 시기가 겹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 바닥에 골재를 채취하는 해상 골재 채취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금지가 되면서 골재 수급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004년에 피크를 쳤고 수급 불균형이 그다음에 이제 골재가 갖고 있는 물질성이 이제 무거워서 50kg 이상을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건들도 마련됐었습니다. 바로 남북한 평화협력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대탕트의 정치가 사실 이 시기에 진행이 됐었죠. 또 경제협력에 관해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 결과 한국에서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1994년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2009년까지 이제 북한의 모래를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전체 그 모래 공급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모래가. 그 말인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이 사실은 북한 모래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북한의 물질,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갖고 온 모래라는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서 구축되고 건설되어 왔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진은 이제 북한에서 북한 지역에서 어느 해주 지역에서 이제 모래가 주로 채취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인공위성에서 어느 그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경로로 해서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북한의 모래가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이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북한 온건이 닫혀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간주했던 이 접경의 수행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물질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UN에서도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DMZ라는 공간은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를 통해서 구축되고 구성되어 온 과정이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롭게 재구성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경계선도 생기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인간의 어떤 군사적인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땅굴의 문제도 사실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뢰 같은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유동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비인간 생명들도 DMZ를 경유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라든지 제두루미라든지 흑두루미들 각각의 이제 생물들이 자신만의 영토성, 자신만의 영역성을 가지고선 DMZ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굉장히 해롭다고 얘기되는 조류 독감의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을 테지만 비인간 행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접경 지역은 우리의 시선으로만 인간의 시선으로만 포착될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MZ를 통해서 공간적인 어떤 다양한 구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인간의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의 굉장히 다양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맥락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MZ 어떤 생태학적인 또는 지질학적인 그 맥락들을 좀 파악하고 알아가고 그 다중적인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와 생태와 물질 그리고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DMZ를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류세 시대에 정치 지질학적 관점을 통해서 인간 너머의 영토성이나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지된 땅에서 보존의 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콜로라도 대학교 지리환경과 데이비드 해브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브릭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먼저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측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통역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로키 마운틴 아스널 국립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DMZ와는 물론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지만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화의 시기가 있었고 또 점진적으로 생태적으로 풍부한 보호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보호
구역, 또 활동, 또 평화, 그리고 다양한 리크리에이션 활동 지역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 사례를 보면서 DMZ의 평화로운 보전, 그리고 새로운 평화와 생명, 목적 부합이라는 이 목적에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는 땅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954년에 이 로키 마운틴 아스널이 병기구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냉전 시대에 여러 폭발물들이 이곳에서 생산, 보관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도 여기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폐쇄가 되었고 10년 뒤에 국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또 흰머리 수리라든지 또 뮬, 사슴이나 여러 멸종 위기 종 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키 마운틴 아스널이 어떻게 군사화에서 이제 보전의 땅으로 전환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전반적인 전환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있는 특히 DMZ에서의 전환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약 미국에서 수십 개의 이런 비슷한 사례, 비슷한 땅의 전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 중부 지역의 냉전 시대에서 있었던 철의 장막의 접경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의 주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 땅의 전환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의 다양성을 도모를 하고 또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관련해서 어떠한 문화적인, 제도적인 보건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데에 가장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미 들었다시피 물리적인 시스템 그리고 역학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물리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 유럽에서 여러 경관이 최근에 땅이 전환이 되면서 군사화보다는 보전으로 그 초점이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에 다섯 개의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인 과정, 프로세스가 이 다섯 개의 핵심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사화에서 보전으로 전환을 거친 이 지역을 보면은 생태적인 변화가 사실 나머지 측면들에 있어서 동인이 되는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물론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어떤 인간 행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자연적인 행위자, 자연의 행위자들이 특히 이 전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로키 마운틴 아스널의 경우에서도 이곳에 보호구역 매니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환의 과정 전체가 결국 그 시작은 흰머리 수리가 몇몇 지역에 서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거대한 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물리적인 조건들, 여건들이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인식을 촉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사화된 경관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 사회적, 그 밖에 여러 속성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 인식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리적인 여건 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포유류 동물 또 새 종류가 이제 냉전 시대에 군사화되었던 지역에 서식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결국에는 전환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DMC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동식물 종이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DMC 같은 경우에도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인식이 촉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전환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군사화된 경관은 사실 군사화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군사화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비용이 있는데 이 경제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인식은 윈윈 기회 회로서 대부분 그 틀을 잡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화된 인프라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시설들 대신에 이제는 뭐 과거에는 또 병기고나 또 접경지에서 군사화된 지역이었던 지역에 이것을 개방하고 전환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관광을 통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편의시설을 누림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비용, 편익 분석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동의는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군사화된 지역을 다른 용도로 이제 사회적인 용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수용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뿐만 아니라 또 생태적으로 생태 전반에 대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전 지정은 많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그런 대안적인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MC 같은 경우에도 뭐 평화 그리고 생명 구역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미적인 또 리크레이션과 관련된 기회들을 우리에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화되었기 때문에 사람, 인간이 오랫동안 배제되고 단절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제 다시 사람과 이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 이 전환의 여러 속성들이 점점 더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는 좀 아주 결정하기 힘들었던 그런 정치적인 결정들, 다루기 힘들었던 정치적인 결정들이 훨씬 더 쉬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키 마운틴 아스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에 걸쳐서 이 지역이 사실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극물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불렀었는데 10년에 걸쳐서 자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이곳이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이 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땅의 전환이 시작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의 장막 지역들에서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불과 수개월 만에 이러한 땅의 전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린벨트로 완전히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DMZ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들, 현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DMZ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절차들,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거쳐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전환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소위 말하는 AS, 즉 이 전환 이후에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또 이 지역에 있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군사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잃은 지역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은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희생, 이러한 과거를 기념하는 그 역사 기념 활동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의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물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유적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이 스토리를 만들거나 이 지역의 명명에 있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역사적인 기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가드타워 그리고 철조망 일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항상 보호구역이 아니라 과거에는 군사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회의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땅의 용도 전환은 생태적인 회복력에도 기여를 하고 연계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전환, 즉 군사화에서 보전으로 땅의 전환을 거칠 때는 물론 여러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위자들 간에서 여러 주체 간에서 여러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경제, 사회, 정치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 이러한 프로세스들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DMZ에서도 여러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화된 경관에서 우리가 변화를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에는 특히 DMZ 같은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세대에 걸쳐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지속된 경우에는 전혀 다른 변화를 상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전환을 거친 다른 지역들 사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생태적인 변화의 과정, 경제, 사회, 정치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치게 되면은 실현성이 꽤 높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효과적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정치의 변화, 물론 한국에서의 정치적인 생태적인 상황이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이미 DMZ에서 변화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회복력에 있어서 또 생명과 평화의 구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런 변화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있을 토론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네, 해브릭 교수님께서 로키마운틴 아스널 지역 사례를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지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DMZ를 군사화된 지역에서 보존되어야 될 지역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다섯 가지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적인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그 지금 두 분이 평화 공공 외교 협력단에 계신 두 젊은이가 토론을 위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원 씨, 노연경 씨 두 분인데요. 예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전 노연경이고요. 우선 지금까지 DMZ를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로만 생각했었던 저희 편협했던 시각을 트이게 해준 세션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 한반도 문제 종속화, 현재 기후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 등의 종합적 위기를 고려하여 DMZ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정치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더 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장 국가 간의 경계와 인간 중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한강하고 실태조사 나 유네스코 등재 목록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기존 사업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소위 MZ세대로 지칭되는 청년들에게 기존의 민족주의적, 영토주의적 이런 당위성에 입각한 교육 커리큘럼을 기후,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의 메시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이제 먹고사니즘이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 용어 등장 전에는 M4세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취업난, 주택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MZ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직접 분단 문제를 겪어본 세대가 아니므로 더더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DMZ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기후변화 문제를 DMZ에 잘 녹여낸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기후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DMZ를 한반도 내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구 시민들의 공통의 아젠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국제기구, 유엔기구를 DMZ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는 것에 나아가서 정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해볼까 합니다. 남북 분단은 동북아와 전 세계적 냉전 구조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문제라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남북 화해와 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때 DMZ를 활용하면 통일 외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유엔 모유회의처럼 남북, 중, 미, 러, 일 등 여러 국가의 MZ세대들이 DMZ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이런 팬데믹, 기후위기에 관한 청년 연대에 대한 담론을 펼칠 수 있는 포럼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가 가려지고 기후변화 문제와 팬데믹 등의 위기 문제에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반대로는 한반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DMZ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문제의 균형성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DMZ를 국제적인 장소로 만든다면 이때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은 무엇일지 또 현재 북한은 DMZ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또 남북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발제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래의 DMZ가 평화생태공원으로서 남북이 서로 적으로부터의 외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경계선을 사용한 과거의 상징이 아닌 인간, 비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DMZ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관심을 제공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오늘 DMZ 평화협력 국제 포럼이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저기 우리 이주원 씨도
예, 토론하실 게 있으면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분들이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통화공공외교협력단 이주원입니다. 먼저 1뉴스의 정치지질학과 DMZ 다시 읽기 김준수 연구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존 환경사회학과 정치생태학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환기와 기존 방법으로 탐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식적, 방법론적, 이론적, 실천적 틀로서 인류세와 인간 너머의 접근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처럼 DMZ를 새로운 시각과 다각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다양한 예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반야 분단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음 지질학적 관점으로 본 DMZ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많은 지질학적 관점을 통하여 이러한 배경들을 설득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옹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선 지금 이제 노영경 그 씨는 우선 그 우리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북한에서 DMZ를 어떻게 부른지 하는 관점, 그것도 질문하셨고. 인간, 비인간 공존 공간으로서 DMZ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재미있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우리 인근 국가들의 MZ들이 모여서 어떤 같은 토론하는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MZ세대에 관심 많으신 우리 안병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과 질문 감사드려요. 현재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핵이라든지 이런 군사 안보적 사안 그리고 그와 관계된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기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본질적 사안 이렇게 구분을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도 이 기후나 방역이나 이런 게 사실상 이제 잘못 대응하면 거의 정권 차원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안보적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까지 산림보건에 굉장한 의지를 가졌었는데 내부 경제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제 여러 압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제 걸 떠나서 실제 북한에게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또 그와 관계돼서 이제 미국 중국과 이제 실용적인 대화를 해나간다면 이제 사실상 돌파구가 아예 열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 일부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컨대 좀 이제 어떤 안보라는 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거니까 안보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그리고 북한과 우리 이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꾸준한 대화를 이뤄 나간다면 좋은 돌파구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안하신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의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데 대한 극복에 이제 어떤 리서치를 했던 한 책에 따르면 결국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일관되게 지속 가능하게 그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게 이제 제도권 정치를 바꿔나가는 건데 한국의 그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제 생각에 좀 상당히 빠졌던 부분이 이제 이 MZ세대에 대한 관심
지금 특히 시민들 중에서 가장 평화나 다원성,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세대, 가장 관심이 많고 훨씬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한 무관심,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행히 뭐 일자리, 노동, 뭐 특히 성과급 이런 부분에서 MZ세대에 대해서 기업 회장들도 정부도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야말로 이 한반도 평화, 기후야말로 MZ세대의 세계적인 연대,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IMF를 극복했던 것도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이클 잭슨을 이제 불러왔던, 그러니까 세계적인 주목 속에서 IMF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제안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소속된 데가 경희대학인데, 저희가 항상 좀 세계 MZ세대들의 국제적인 행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끄럽게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가, 그리고 외교부가, 그리고 언제나 MZ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다음 정부가 한번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하신 걸,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메타버스도 활용하고 한 세계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를 시작할 때 이 아이디어는 노영경 님의 제안으로 되었다라는 걸 명기했으면 좋겠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이주원 씨가 질문하신 거는 우리 김주 선생님 발제하고 관련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 질문 중에도 뭐 인간, 비인간, 공존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제가 저기 박호로 교수님께 뭐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좀 이제 비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아니면 그들의 물질성에 대한 어떤 관심, 또 그것들이 인간 중심적인 기존의 담론이나 기존의 이론들을 뛰어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대단히 과학 지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onservation science라고 불리는 생태 보존 과학 지식들, 그 지식의 생산 과정이 우리가 사실 객관성,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최근에 포스트트루스 이후에 굉장히 균열들이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박허 교수님이 논의했던 외래종의 생명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식 생산 과정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래종의 문제를 해충으로 받아보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이 생태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과학적 지식들을 축적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제 다양한 존재론적인 지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명 안보의 문제라든지, 제가 오늘 발표했던 영토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주로 한 가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한 가지 정책으로 결정되는, 규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기존의 보존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전하는 정치 생태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지식의 경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박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고, 저는 이제 좀 지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식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들, 생태 지식이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들이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간에 대한 지식을 확인을 할 때도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생산되고 공존할 수 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허 교수님이 좀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하 교수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그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성, 탄력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인간적인 개체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다룬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물 안보 그리고 외래종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연에 대한 관점, 이것을 그 이해를 특정 장소, 특정 공간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래종, 침입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또 비인간 개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마치 뭐 테러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된 생물 안보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보면은 초국가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문제이고 국가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중단시키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해석, 같은 관점을 가지고 뭐 외래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들이 중요한지, 어떠한 지식들을 우리가 함께 축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이슈에만 국한시켜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마치 책을 만들어서 어떤 종이 어떤 공간에는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고 어떤 종들은 허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적인 지식 고정된 지식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개인적으로 좀 한국의 소장학자로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궁금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박화 교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거기에 좀 급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하블릭 프로페서 하블릭한테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아니면 영미 아니면 유럽 대륙의 어떤 맥락 속에서 군사화된 공간에서의 이제 야생 상태로의 전환 아니면 자연 상태로의 재전환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여태까지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무기가 사라진 DMZ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한국의 사례를 또 직접 다루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DMZ가 heavily weaponized,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장된 공간으로서 DMZ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논의가 된 게 미국의 어떤 전 군사 기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대륙의 어떤 전선의 역사라든지 그것들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 중심주의를 뛰어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접근이 사실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이제 DMZ라는 공간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국적인 맥락에서 아니면 남북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오늘 토론에서도 얘기됐던 동북아의 맥락 속에서 DMZ 공간, 군사화된 공간으로서의 DMZ 공간의 어떤 야생 아니면 자연 상태로의 전환 과정이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담론의 수반 또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형태의 정치들이 정치적인 인탱글먼트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블릭 교수님께서 다뤄주셨던 책의 내용에 한국의 직접적인 사례를 다루셨기 때문에 한번 한국의 맥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전환이 사실 많은 경우는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이 시작하는 것에서는 이 인간,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 불구하고 번성을 하고 또 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D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봉쇄된 지역이 아닙니다. 분명 뭔가 흐름이 있는 그 구멍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물학적인 조사는 할 수 없는 지역이고 DMC를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뭐 연구를 해서 생태학적인 조사는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번성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 DMZ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측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긴장이 떨어지고 또 이런 지역을 개방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 DMZ에서의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남북한이 행동을 하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될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대연회장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